엄마 원래 사주팔자는 일부조차를 못해, 사주팔자가. 응? 네. 그래서 내가 정도 내가 스스로가 노력 내려놓고 싶지. 네. 안 사고 싶잖아. 네. 근데 남편은 쉽진 않아. 네. 호락호락 상대는 안 돼. 맞아요. 응? 그리고 몰라. 아빠는 한다고 자기는 그래. 자기는 한다고 한대. 근데 아빠 눈이 한 번씩 돈단 말이야, 저렇게. 알죠? 네. 그러면 엄마를 가만두지 않아. 네. 어떻게든 잡아갖고 나를 미친놈 만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 네. 살아보려고 엄마도 애 많이 썼거든. 네, 맞아요. 응? 네. 그 미친 짓도 받아주기도 하고, 응? 한 번씩 밀치고, 네. 때리고, 네. 응? 그래서 엄마 이 머리 한번 잘못 맞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애들이 봤어요. 네. 응? 근데 아빠는 그러잖아. 네 엄마가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바람 펴서 맞은 거라고.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놓는 거야, 애들한테. 네. 애들한테는 잘하는 척 하거든, 아빠가. 근데 부모가, 어쨌든 부부가, 남편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리 잘못을 하든 뭐랄까. 그렇다고 엄마가 쌍욕을 해? 아니잖아. 네. 응? 맞고 억울하면 울고. 네. 응? 엄마 제대로 못 대들었어, 한 번도. 맞아요. 응? 대들었다가 더 맞으라고? 이게 친정도 알아, 이런 거? 아직 아빠는 몰라요. 아빠만 몰라요, 아빠는. 왜 본인의 식구들은 가만히 있어, 이러고? 네, 그래서 저도 속타잖아요. 응? 좀 원망스럽죠. 응. 참고 언제까지 살으라고. 근데 안 살려고. 아니, 부모가 참 본인한테 하는 말이 그냥 나서주지도 않고. 남들 같아서 벌써 저 집 찾아갖고 홀가닥 뒤집어 놨을 거야. 그쵸? 네, 맞아요. 무슨 남집 불구경하는 것 같았고, 엄마네 친정은. 그러니까 친정도 원망스럽잖아, 솔직히 네. 얘기해. 그러다가 힘들다가 인간 하나 만난 거야. 안 그래? 네. 근데 저 사람은 안 그러잖아. 네.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네. 내 마음만. 응. 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편한 거야. 네. 그 사람한테 속 얘기도 다 하고. 네. 힘든 얘기 다 하고. 귀인이긴 맞아, 엄마한테. 근데 그 집 여자도 보통은 아니거든. 네. 그런 얘기 듣죠?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응? 네. 그래, 난 들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나만 또 나쁜 년 되면 또 우리 집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럼 몽땅 이게 이제 다 엄마 탓이 되는 거야. 이런 게 풍파야. 이런 게 조상 풍파고, 이게 사주팔자의 풍파야. 응? 이런 걸 잘 재워놨어야지. 응? 왜 못 재워? 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네, 맞아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응, 그때는 착한 짓만 알았지, 이렇게 못된 짓을 몰랐지. 네. 응, 성격만 조금, 아 그래 좀 그렇지, 그래도 내 가정 버리진 않겠다 그 생각은 들었잖아. 네, 맞아요. 응. 근데 살다 보니 첫째 낳고 나서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잖아. 네,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못 살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둘은 둘째는 안 날라 그랬어. 네, 맞아요. 응? 그러다가 응.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제 인생도 불쌍하니까 내가 나서 길러야지. 얼떨결에 낳은 거야. 네. 그리고 조금 늦게 발견한 거야, 엄마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응? 네, 저도 그때 늦게 알았어요. 응? 네, 그러니까 걔가 주요질 얘기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응? 보니까 못 지우겠잖아. 그렇죠. 어떻게 지워, 엄마가. 응? 엄마 우울증에 지금 심각해, 엄마도. 네. 그냥 밤 되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내 스스로가. 좀 일이 뭔가 다 해결이 잘 안 되고 다 굳혀져 있으니까 신랑도 위임도 안 해주려고 하고. 안 해주는데? 일부러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요. 너 잘 사는 꼴을 안 보여준다잖아. 네, 맞아요.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내려놓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대신 안 해줄 거예요. 저것만 내가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잖아, 저 남자가. 네. 일단 그런 게 안 걸려야지. 그렇죠. 제 딱 걸기 좋은 게 본인 지금 남자 만나요. 너 바람나서 너 가정 등하시하고 그렇게 딱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본인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 이혼하려고. 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 전에 같이 네. 살고 맞았을 때 네, 준비해 놓은 거 하나도,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나가고 누구 뭐가 누가 중요해서 해줄 거야. 네. 애들을 법정에서 세울 거야? 못 세우잖아 솔직히. 네. 그래서 소송도 생각했다가 그냥 또 마음을 접은 거고. 그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걸쳐져 있는 자체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그냥 협의라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협의가 안 돼. 일단 일부러 안 해주는 거야. 네. 애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야. 네, 맞아.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간에서 애들만 상처받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거라. 그 때문에 저도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큰애들은 그래도 네 엄마가 지금 나간 거라고. 근데 큰애도 알아. 아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더 크면 더 알겠지. 예. 근데 지금은 아빠 말이 좀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 왜? 자기를 버렸으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데리고 나갔으면 그런 마음이 들을 텐데 엄마만 살겠다고 나간 거랑 똑같거든 걔네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은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못 살아 둘이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여기저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이혼수가 없다고 해서 저는 뭐 이혼을 생각을 그 전에는 해본 적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다 이혼수는 없다고 하니까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얻어맞고 누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이혼수가 없다고 하니 그 안 해주는 건 맞아. 남자가 네. 남자한테 이혼수가 없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겠냐 이거지. 네. 못 살잖아 솔직한 네. 얘기로. 내가 끊어내야지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온 거고. 그 본인 팔자가 그렇단 말이야.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 내가 첫단 그래서 시즌 늦게 가라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얼떨결에 본인 그냥 후딱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원망스러운 거 본인. 내 식구들도 지금 몸은 원망스럽고 내 식구가 맞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느 하나 누가 내 편 들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구라는 거지. 지금 살아도 살아도 솔직히 밤 되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진짜 자신감이 없어져. 맞아요. 응?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진짜 살기 싫을 수도 있어. 그냥 지금 그래요. 뭐 항상 그랬지만 지금은 힘든 일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더 많이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한테는 그런 살을 잘 걷어놓고 풀어놔야 되는 거야. 내 팔자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다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 아무 본인 내가 보면 어쨌든 세 번은 풀지 않았어? 많이 풀었어요. 응? 많이 네, 풀었어요. 네. 본인 애들은 참 좋다고 네.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 효과가 없던데요? 그건 모르지 나도. 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 근데 하나같이 나 하는 얘기가 다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나름대로 다 뭐 나름 잘한다고 해서 믿고 어쨌든 한 거였고 큰 돈 들여서 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 그거조차도 그냥 후회가 되고 왜 굳이 없는 돈을
그렇게 효과도 없는 거에 썼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지금은 들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더 이상 후회는 없고 뭔가 나름의 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뭔가 그래도 다 조금씩이나마 대가는 주어지겠거니 생각은 했어요. 믿으려면 그 법당 3년을 3-4년을 꾸준히 믿으면서 응? 본인은 살을 세 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걷고 저기서 걷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를 딱 믿으면 거기서 세 번을 잘 걷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혼해 달라고 하면 한다고 그 다음날 이혼해 주진 않아. 그렇죠. 그런 절차를 하려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한두 달 안에 끝나진 않아 엄마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몇 년 뒤.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몇 년이 걸리든 진짜 거기서 한 얘기대로 이렇게 풀어지면 그게 믿음이 가고 저도 아 그런 게 진짜 있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믿음이 가겠지만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틀린 말 하진 않았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봤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어디 가도 입구 정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의도 맞고 네. 뭐하고 애들 이런 얘기 해줬어 가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죠. 네. 그냥 풀어야 된다. 그 조상이 잘못됐다. 전체적인 걸 얘기해주고 뭔가 움직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랬으니까 못 사는 거야 솔직히. 그럼 제가 신과물인가요? 신은 아니야. 아니죠. 근데 왜 이때까지 다 돌아다닐 때마다 다 신이라고 해서 제가 신과물이라 해서 그걸 눌러줘야 된다고 하고 근데 또 지금은 가면 신랑이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무당마다 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신에서 이렇게 풍파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사주팔자에서 풍파를 주는 거야. 그 겪지 말아야 될 엮은 걸 엮은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신이었으면 풀기가 더 쉬워. 신을 누르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란 거야. 내 사주팔자를 좀씩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야 하잖아. 이런 걸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같이 준비하는 거야. 구슬했다고 뭐 신이 그 다음날 도와주지 않아. 뭐냐 구슬하는 거는 이제 살을 풀고 뭔가 풀어놓고 이제 그 법당하고 합의를 들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실타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건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는 거야. 만약에 누가 막 죽을 거면은 대수대명 쳐서 뭔가 해서 보여줘. 그런 건 쉬워. 눈안에 왜 일어나게는 보여주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응? 인생을 몇 년, 16년, 20년을 저 삶을 살아왔는 거를 하루아침 한두 달에 끝낸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죠. 응? 근데 이렇게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요 정도까지 왔으니까 요거까지 응? 어떻게 해서 마칩시다. 그러려면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 2-3년이. 아픈 환자들은 이렇게 수혜를 바로 하루 이틀에 세워줘야 되는 건 귀신병이면 금방 낫게는 해줘. 이거는 완전 귀신에서 농란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내 사주팔자를 좀씩 바꿔야 되는 건데 사주팔자 그렇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야. 응?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풍파를 10년, 20년을 내가 끌고 온 거고 그때 그 전에 이혼하려고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 건지를 알았어야지. 어떻게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상의하는 거야, 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모르니까 신이 알려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신이 100%는 아니야. 가는 길을 좀씩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야, 본인이. 나 굿하면, 아, 어떻게 된대, 왜 안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 저 뭐, 어디 가면은. 저기 뭐지? 신랑 쪽에 그 분이 자꾸 두루 갈라놓는다고.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봤으니까 그런데 실타래는 내 사주에서 어쨌든 사주하고 그 상대하고 꼬인 거야. 어쨌든 꼬이고 그 사람이 한 번씩 때리고 움직 그러는 것들은 그 집 조상이야. 그게 눈이 바뀌는 거고 그런 거는 걷어놓으면 돼. 근데 둘이는 못 산단 말이야 원래. 만나지 말아야 돼 2년 전에 만나고. 근데 이걸 끊어놓으려면 하루아침 못 끊어. 왜? 그 사람이 끊으려면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뭔가 누군가는 움직여줘야 되고 자기도 이제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뭔가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이 안 필요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나도 저분들한테 맹신하고 믿어야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본인도 그냥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그 사람들 맹신하고 다녀 하나님한테. 그만치 않은 것도 아닌데 부당죄 오는 거. 그것도 안 해놓고 자기는 할 때 절에 가면 500만 원 안 내나? 내놔요 걔네들도. 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걔네들 그냥 보시한단 말이야. 우리네들 보시만 해. 조상도 풀어매겨주고 한도 풀어주고 다 각자 할 일이 다른 거야. 알아야지 이런 것도. 본인 머릿속에 지워야 될 거는 굿하고 그 다음 차 한두 달 안에 좋은 일 없어. 저도 그거는 네. 나도 믿어야 돼. 네. 나도 믿고 저분들한테 가야 되고 움직여줘야 네. 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거는 3년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조금씩 조금씩 치워나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매달리고 뭔가 움직이면 이제 신에서 하나하나 열어주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년이 지나야지 뭔가 이런 것들은 효과들을 봐. 1년 동안에 그게 그건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지 좀씩 바뀌는.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살지는 못해.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괜히 내가 망신살 안 오르게 조심해. 특히 6월달, 8월달, 10월달에는 내가 망신살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집이든지 그 집이든지 이게 안 들어가게 서로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철저하게 잘 막아놔야 돼.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고. 그리고 원래 첫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인이 원망도 있고 하니까 그 상대가 애기가 원망하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원래 그리고 엄마 아빠를 너무 나쁜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쟤네는 원래 따지면 심리학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죠. 쟤도 감정에 욱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과격해지고 착해요 애기는. 그 둘째 같은 경우 EQ가 좋아. 사람 눈치만 빨라. 그러다 보면 어때?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냐고 얘기야. 벌써 그러면 안 되잖아 애기가. 그쵸? 그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 그쵸. 애들 그런 게 제일 안쓰럽고 미안하죠. 엄마 처신을 잘하고 움직여놔. 지금은 돈 좀 따로따로 좀 모아놔야 돼. 나도 뭔가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애들한테 떳떳하지. 하느님한테 왜 이렇게 다 잘 안 되는 건지. 응?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믿으라는 거. 믿고 그냥 무조건 굿하는 게 다 아니고 네. 구술하면서 하나하나 왜 힘든지를 그걸 이제 찾아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요. 저렇게 합시다. 이제 여긴 이달은 좀 참읍시다. 넘어갑시다. 말하지 맙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행하다 보면 아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가 바뀌어. 응? 본인도 퉁명스러운 말이. 그럼 오해가 하는 거야 상대들한테. 감정이 안 좋다 보니 말투 자체도 안 응. 좋게 나가는 거죠. 응? 근데 내 사주에 네. 도화가 있으면은 도화 살이란 말이야. 네. 그럼 상대들이 나를 이뻐 보이질 않아. 괜히 쟤는 가식 떠는 것 같고 본인을 그렇게 본단 말이야. 본인 말을 안 해도. 일부러 말 안 한 적도 많아. 이제 이런 살들을 이게 내 사주에 있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좀씩 인사를 풀고 인도화살을 풀어내가면서 뭔가 나를 다잡아가면 그때부터 좀씩 나아져. 올해는 고생하고 올해는 어쨌든 나를 그래서 어디 하나 법당을 정확하게 믿으면서 좀씩 다시 시작하죠. 근데 뭔가 제가 딱 믿고 다니려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또 이제 제가 믿고 다녀봐야겠다 하는데 다녔던 적 몇 년 다닌 데도 있긴 한데 거기 또 끊임없이 뭘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옛날 사람 많아요. 근데 저기 지금 제가 거기 뭐
다른 거 했는데 거기도 뭐 아들 때문에도 아들이 그거 돼가지고 계속 풀어줘야 되고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아들 위해서 구슬을 쓸 필요는 없지. 뭐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어쨌든 자식이다 보니 둘째들 시험을 걸고 빌어줄 수는 있어. 근데 저는 자식이다 보니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걱정이 앞서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아들이 뭐 그거를 해줘야지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식 큰애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 마음 먼저 치료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구슬해 주라고 하니 제가 거기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려주잖아. 제가 지금 알려드리잖아. 지금 그 굿이 문제가 아니라 큰애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 장난도 아니고 조상님 장난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애들은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고 뭔가는 풀어내고 지 마음도 돌리고 해줘야지. 근데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때서 뭐 걔가 변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그런 네. 애들은 이제 나중에 시험을 걸어주는 거야. 양엄마를 이런 데다가. 그래서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이제 뭐 가는 데마다 명다리는 걸어주라고. 가는 데마다 걸어줄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다니는 곳에다가 자꾸 애들을 내가 자꾸 어디다가 막 팔아서 자꾸 빌어주는 것보다 어디 하나 정확하게 해서 자꾸 빌어서 큰애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거에서 자꾸 쳐줘야 돼. 이런 애들이 잠을 거렸든 지우겠든 그렇게 사주 있어서 자꾸 쳐주고 움직여줘야지 걔가 그 마음의 상처를 뚫어낼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가서 이제 잘 생각해보고 법당에 오고 싶으면 저희 법당 다니고 싶고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문을 줘. 나는 뭐 다니고 있는데 오라 마라 하지는 않아. 마음이 내가 동요가 돼야 되고 나랑 뭐가 맞아야 되는 사람. 그렇죠.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뭘 하라고 다니면... 하니까 제가 거기 가면 계속 그런 말밖에 안 들으니까 가기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면은 그냥 마음의 안식처라고 이렇게 네. 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면은 뭐 아들이 이래저래 자꾸 보인다고 이러고 뭘 보여 네. 맨날 뭘 해 맨날 뭘 풀 게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아들 구슬 해줘야 된다 하니 제가 그때부터는 아 가는 데마다 다 이렇구나 해서 제가 그냥 안 간 거예요. 얘기해주잖아. 아들은 네. 심리상담 받아야 돼. 쟤네들 이런 데를 좋아하면 저도 신도들 이제 애들 상담해주고 해. 근데 이거는 걔네들이 와야지 해주는 거고 나는 부담 가면 그래서 심리상담사를 가서 왜 거기는 편하거든 우리보다. 여기는 그 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거부감이 들지. 보통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저도 뭐 물론 그랬다시피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미 왔겠죠. 와서 솔직히 이런 일도 안 생기게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무조건 무섭다.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발걸음조차도 안 했던 건데 이제 처음 이렇게 다니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 마음을 또 읽어주고 알아주고 하는 거에 또 위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니게 되고 그랬었던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는 거의 없기는 해요. 뭐 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하면 저는 신과물이라고 해서 신을 안 받을 거면 단지라도 모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해서 아 나는 그게 내 팔짱가 보다 그거는 내가 그래 테스트를 받아보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안 줘. 저는 그 단지를 또 모셨던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런 거를 함부로 받냐 빨리 그럼요.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없었지. 돈을 들여서 또 없앤 거예요. 그것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 그쪽 그걸
떠나보낸 데에서도 또 이제 아들 때문에 뭐 구술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안 가게 된 거예요. 알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게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그런 거는 테스트를 받아봐서 진짜 내가 그걸 받을 사람인지 누를 사람인지 어느 분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막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런 바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난... 제가 이게 내 운명 왜 이런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으면서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힘든 일만 연속인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신랑 때문에 늘 스트레스에 솔직히 쪼들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힘든 일만 생기는 계속 신랑하고 싸우는 일만 생기고 신랑한테 상처만 받고 그러면서 솔직히 자식들한테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런 걸 구슬에서 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전 아 제가 그래서 신가물인가 보다 가물은 있을 수 있어 신의 가물은 근데 불릴 거냐 불리는 신이냐 눌러가는 신이냐 그냥 법당 다니면서 빌을 신이냐 그거를 찾아내야지 그거는 이제 우리도 같이 찾아주시면 본인 이제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고 나서 이제 물려줄 건지 업으로 받을 건지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단지 모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거는 본인도 몰라서 그런 거고 저는 왜냐면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그렇다 하니 제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멍청한 거죠 다 다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밖에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보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근데 다 아, 각자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세에 대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야 나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특기가 내과에서 의사도 있고 외과에서 있고 성형외과 의사도 다 다르잖아 우리 무당들도 똑같아 신이라고 다 12시 모든 신을 역할을 다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각자가 잘 보는 게 있어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 주특기가 있고 그래서 구판을 벌리는 이유는 혼자 못하니까 혼자 다 못 보니까 같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신이라고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벗겨놓으면 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신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감 업을 받는 사람 모르고 받는 사람들 저 불사단지를 받아도 저 누구 목으로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어떤 할머니가 저기 앉아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때 누군지 왜 저를 누구한테 저를 하는 거지 이름을 불러둬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할머니는 친할머니 친할머니 이름을 불러주든지 증조할머니 그런 것도 몰라 뭘로 그냥 받으라니까 받는 거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얼마 전에 봤는데 저 친정 아버지가 친정 아빠가 뭐 올해에 잘못하면 돌아가실 거래요 아, 지금 사자는 안 들어왔는데 그죠 뭐 암이 걸린다면서 막 그렇게 검사는 받아보셔야 돼요 8, 9, 10월 달에는 네. 몸수로 한번 칠 수는 있어 근데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내가 빌면서 살 안척 이런 안척 수치를 다시 하나 찾아야 돼 저는 지금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엄마로서 이제 자식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일 무탈하게 잘 이룰 수 있게 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만이 지금도 건강하고 한데 바르게는 지금 솔직히 못 자라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런 걸 잡아주려면 우리가 낳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붓한다고 낳는 병은 아니야 그렇죠. 귀신병이면 구슬해야지 근데 지금 큰애가 귀신병은 아니잖아 마음에 상처받은 거지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면 나도 돈이 있어야 돼 엄마도 내 떳떳한 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애들이 와서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저도 지금 솔직히 맨날 무당집에 돈 갖다 주다 못하면 언제 모아. 그러니까요. 맨날 빚내서 할 거. 그래서 평생 빚내고 맨날 이 짓하고 어떻게 있을 거. 맞아요.